티벳 불교는 불교라는 이름을 쓰지만 따로 독립된 하나의 종교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령사주지 도율입니다. 오늘은 티벳 불교가 요즘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죠. 그래서 오늘 저는 티벳 불교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티벳 불교를 이해하시려면 부파 불교 시대 때부터 해서 불교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조금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파 불교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0년 후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BC 2세기경입니다. BC 2세기경 같으면 바로 누가 활약했던 시대인지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던 찬다 아쇼카 그리고 다르마쇼카.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바로 활동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이미 많은 학파들이 생겨나고 파가 생겨나면서 불교가 막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부파 불교 시대입니다. 이 아쇼카 왕에 대한 내용은 도율 스님의 불교 이야기 다르마쇼카 22편, 21편을 보면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쇼카 왕은 전륜성 왕이라 그러죠. 그래서 전륜이 뭔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륜은 뭔가 하면 사실은 그게 무기입니다. 경제는 나오는데 이 전륜은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적들이 죽을 때까지 이 바퀴가 멈춰지지가 않는 게 바로 전륜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륜이 항상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왕을 보고 전륜성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전륜 내 바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왕이 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류다 미카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륜성왕 할 때 이 전륜은 도대체 뭔가? 바로 무기다. 어떠한 무기냐?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이 적들을 전부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바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파불교가 BC 2세기 때 시작이 되었다가 대승불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승불교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400년 정도가 지나면서 바로 티벳불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티벳불교를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자불교와 대승불교, 즉 다시 말해서 데라와다와 마하야나, 부디즘 이렇게만 배웠는데 언젠가부터 이 티벳불교는 따로 독립을 시켜서 다이아몬드 부디즘이라고 해서 금강불교로 이렇게 해서 요즘은 불교를 세 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티벳불교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티벳 불교는 AD 그 5세기부터 약 한 7세기경에 발생 연도로 잡고 있지만 이때부터 해서 계속 지금까지 발전이 되어져 있지만 그 밑바탕에 보면 힌두교의 사상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티벳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티벳 불교 그러면 티벳 불교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바즈라야나, 만트라야나, 탄트라야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티벳 불교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야나라 그러면 바퀴입니다. 위클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즈라야나는 바로 다이아몬드 위클,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금강저 있죠.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러한 금강저라든지 또 뾰족한 금강저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금강저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금 대승불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주문, 다라니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만타랍니다. 그래서 만타라야나, 그래서 주문의 바퀴, 이걸 보고 또 다른 말로는 화이트 매직이라 그럽니다. 매직 아시죠? 마술, 요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타라야나는 영어로는 화이트 매직이라고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주문을 해서 좋은 일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주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반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대승불교에 우리 천수경부터 해서 많은 경전에 이러한 옴이라든지 타라스 만트라라고 해서 이게 티벳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문입니다. 옴 타라 투타라 뚜레 사바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 2분 정도 분량인데 아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만트라를 중요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트라에 하나인데 이 탄트라는 굉장히 이게 모호합니다. 탄트라 하나만 가지고도 뭐 6시간, 10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티벳 불교의 핵심이죠. 탄트라야나, 에스테릭 위클이라고 합니다. 에스테릭이 뭔가 하면 영어로는 에스테릭이 뭔가 하면 바로 모호한이라는 뜻이고 바로 모호한 바퀴라는 것인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블랙매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블랙매직이라고 하는데 블랙은 말씀 그대로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러한 마술이다. 뭐 신비한 이러한 뭐 주술이다 이러한 뜻이겠죠. 그래서 밀교라는 말이 바로 이 탄트라야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트라야나도 매직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주문과 그리고 이러한 에스테릭 모호한 그리고 블랙매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티벳 불교를 보고 바로 밀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탄트라야나에 사진 두 장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에 보면 두 개 다가 승행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탄트라야나입니다. 탄트라야나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자이나 조교에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이나교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나중에 티벳 불교로 이렇게 들어와서 탄트라야나에 이렇게 속해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진을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행위를 하는 건 이러한 장면인데 이것이 뜻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이원론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원론적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여자는 바로 누군가 하면 삭띠가 되겠습니다. 삭띠가 되고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남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와 그리고 삭띠가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러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핵심은 바로 이원론적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시바는 파괴의 신입니다. 파괴의 신이고 그리고 이 삭띠는 뭔가 하면 우주의 에너지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했는 신은 브라흐마고 그래서 이 힌두교 사상을 모르면 이 탄트라 부디즘을 이해하기가 조금 좀 힘듭니다. 그래서 브라흐마는 우주를 창조했는 신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브라만입니다. 그래서 사성제 계급 중에 카스트 중에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게 바로 브라만이죠. 그 이유가 우주를 창조한 브라흐마의 그러한 경전과 그러한 사상들을 외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브라만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트라 힌두교의 신 중에 이 삭띠와 시바 그러면 창조의 신이 있으면 파괴의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조의 신은 브라흐마고 그리고 파괴의 신이 바로 시바입니다. 그리고 시바의 아내가 바로 삭띠가 되겠습니다. 이 삭띠는 바로 우주를 관장하는 우주의 에너지를 관장하는 이러한 건데 그래서
파괴와 창조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바로 사랑을 나눔으로써 이원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바로 무이 두 개가 아닌 하나가 합일이 되면서 바로 해탈로 간다는 게 바로 탄타라 부디즘의 핵심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타라의 유래를 보면 이게 기원전 약 50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기원전 5000년 전 같으면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죠. 기원전 5000년 전입니다. 이때 벌써 인도에 인더스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진으로 지금 보이시죠? 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인도의 서쪽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부근입니다. 이 부근에서 벌써 5000년 전에 이렇게 요가처럼 이렇게 명상을 하는 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기원전 5000년 전에 이미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을 했다라고 한 그러한 모양의 돌이 발견됨으로써 요가의 유래, 명상의 유래가 기원전 약 5000년 전까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타라의 유래는 5000년 전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은 파괴의 신 시바와 그리고 시바의 아내 즉 우주의 에너지를 관장하고 있는 샥티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티벳 불교는 사실상 힌두교에 기반을 두고 발전된 종교다. 따로 우리 불교처럼 다르게 이렇게 발전된 종교가 아니라 티벳 불교를 가장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탄타라야나, 만타라야나라든지 그리고 바자라야나 이게 전부 다 세 가지가 전부 다 주문 그리고 이원론적인 사상 그리고 이 무기를 가지고 없앨 수 있다. 뭐 이러한 사상들이 전부 다 힌두교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티벳 불교는 불교라는 이름을 쓰지만 따로 독립된 하나의 종교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티벳 불교에는 많은 힌두교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에도 보면 티벳 불교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사상도 들어있지만 많은 신들이 우리 불교를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부터가 벌써 많은 신이라는 게 바로 힌두교의 많은 신들입니다. 우리 불교가 그러한 신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종교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티벳 불교는 힌두교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경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형이라든지 이러한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그게 당황스러울 일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이원론적 파괴와 창조 이 두 개가 우리 몸에 성과 악이 있다면 그것을 이원론적인 것을 무엇을 이용해서 이 티벳 불교는 우리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그것을 이원론적인 것을 두 개를 하나로 합의를 시킴으로써 바로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티벳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는 쉽게 이야기하면 불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벳 불교를 혹시 또 믿으시는 분들은 이거 또 뭐 저런 스님이 있나라고 하지만 티벳 불교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티벳 불교의 세 가지 핵심 사상이 바자라야나, 만타라야나, 그리고 탄타라야나입니다. 근데 이 만타라야나, 즉 주문은 우리 대승불교, 우리 한국불교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다라부터 해서 옴, 치림, 옴남 등등 많은 주문들이 우리 대승불교에 스며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도 티벳 불교의 사상인 하나인 만타라야나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탄타라야나라든지 이러한 사상과는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이제 불교 용품점 가면 바자라야나, 금강저 이런 거 많이 팔죠. 그리고 천태종은 바자라야나의 핵심인 금강저를 자기들의 이 천태종 마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힌두교의 바자라야나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알면 천태종도 그 마크를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가 힌두교의 사상을 모르고는 티벳불교를 이야기가 할 수가 없어서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티벳불교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러한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웃눈적 두 개를 합의를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죠. 티벳불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두 개가 이혼론적인 것을 하나로 만드는 합의를 시키면 무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무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무의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해탈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행위 할 때가 가장 많은 감각적인 것을 느끼고 거기에 몰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탄트라야나에 보면 성행위 하는 이러한 사진들이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수행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티벳 불교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이원은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의를 시키고 이것이 바로 해탈로 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비하게 전해진다라고 해서 밀교, 그죠? 블랙 매직, 화이트 매직이라고 해서 주문과 탄트라니즘 두 개, 탄트라의 하나 두 개를 합쳐서 밀교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게 있습니다. 이 탄트라 야나의 창시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사라한다에 이 사라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대승불교 우리 그 공사상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나가라주나 용수 스님의 바로 스승이 바로 사라하고 이 사라가 바로 탄트라 야나를 확립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에 만트라야나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게 나가라주나 용수의 스승이 바로 탄트라 티벳 불교 중에서도 탄트라야나를 확립시킨 사라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결론적으로 탄트라는 부처님처럼 정견을 가지고 어떤 사고의 어떤 해탈이 아니라 지능이라든지 감각적인 것을 활용해서 그리고 수행을 하는 것이고 감각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성을 굉장히 중시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합의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전불로 모시죠. 그렇지만 이 티벳 불교의 본전불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을 본전불로 모시고 그리고 이 티벳불교의 밑바탕은 힌두교를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상인 불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트라나의 또 하나의 밀교 중에 하나의 좀 웃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스승이 만약에 해탈을 하면 스승이 만약에 합의를 해서 해탈을 하면 그 상대자도 그 제자도 동시에 해탈을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만약에 깨달았으면 나의 제자들은 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수행을 하고 합니까? 많은 분들이 스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티벳 불교는 결혼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스님들 결혼해도 됩니다. 그리고 머리 많이 기르습니다. 스님들 전부 이렇게 스님들 머리 안 깎습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에 보면 많은 림포체들이 그냥 일반인처럼 머리 기르고 그냥 승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를 아주 뭐 지금 신비스러운 밀교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티벳 불교는 힌두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을 중시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감각적인 요소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스승이 깨달으면 제자도 깨닫는다. 이러한 것은 불교적인 비불교적인 요소죠. 그래서 저는 이 티벳 불교를 불교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이 이렇게 조금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와 불교를 동시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티벳 불교에 대한 진실, 많은 스님들이 결혼을 하고 있고 머리도 기르고 심지어는 림포체도 결혼을 하고 머리도 기르고 있다. 그리고 티벳 불교는 힌두교의 사상을 빼면 티벳 불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티벳 불교에 대한 진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